설명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24인솔대를 이제 아침 8시에, 5월 21일 날, 아, 예. 아침 8시에 나수로 이제 그 24를 공격해가지고, 예.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한 자. 그 도시계획 멤버인데, 예. 잠깐만. 해줄게. 여기서 내가 이제, 그때 저도 저 사령부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머릿속에 자, 이 대열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24단 지부차가 들어오면 지프차가 앞에 전부 다 라이트를 쫙 켜고 들어오고 헌병도 있습니다. 예. 헌병이 그 24단 헌병대가 아마 같이 쫙 하고 에스코트하고 왔을 겁니다. 그거 근데 사단장 차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 낫으로 대항해서 찬다는 거는 유산자가 예 그거는 무술뿐만 아니고 모든 그 자신만만한 그 뭐라나 무용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어요. 아니 이수령 이상의 그 저 무슨 훈련이 안 됐나? 예, 그렇죠. 나타나로 그 초기를 그렇죠.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당한 이제 그 그날 그런데 거기 자세히는 없는데 하여튼 그 사단장이 타지나 안고 내려간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박준병 소장인데 아 그게 우리가 보도관제로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충격적이기에 그 운전병이 막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한 사흘 뒤에 나타난 운전병도 있고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다치고. 그랬는데 그걸 탈취 당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행한 게 5.18 때 저 이렇게 저 탇친 5.18 그 시민들 인터뷰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여기 그 나수로 찍힌 사람들 인터뷰를 왜 없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찍혔는가를 예. 네? 어떻게 등을 찍히고 어떻게 했다는 걸 마이크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 게 군인이 군인이니까. 또 탈취. 예, 그게 편향된 보도나 이런 이야기. 예예 그렇죠. 우리 창계 방송에 한번. 찾아가 예. 이분을 찾아서 아, 예.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참개방에서 숙제가 예, 좀 열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때 지금 인솔대 습기관 주도 인물이 장중화이라 그러거든요. 예. 장중화인데 예. 나시라드가 도쿄로 공격했다 않습니까? 예. 근데 유한 몇 단데 이소룡식으로 친 겁니다. 아, 예. 근데 이 금은 그런 사람 한 명 키우는데 예. 15년 20년 걸린다. 그렇죠.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유 무인도에서 무인도에서 훈련 시키는데 선발할 때 남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주로 그 아버지가 예. 후군이었답니다. 예, 그렇죠. 남한에서 넘어왔어요. 예. 남한에 있을 때 예. 이 저 끌려가가지고 네. 성문이 나쁘니까 그렇죠. 희생시킨 거죠. 그러니까 가문을 위해서 예. 특수부에 들어간 거예요. 가문을 그렇죠. 위해서 북한을 가문을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끝까지 그냥 그 이용해볼 때 킬러로 예. 완전히 킬러로 만들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탕 괜찮은 사람인데 그 읽어보니까 바탕 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다처럼 마지막까지 그 자기들 위협하는 세력을 갖다가 그 살려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보냈다는 거 그리고 600명 300명 그 명수가 작은 것 같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능력은 굉장한 겁니다. 파괴력이 그래서 특수부대라 하면은 평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옛날 공수특전나라면 겁을 내고 이런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223페이지 한 거죠.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이 장중화이라는 인물이 네. 223페이지 밑에 보면 네. 이 사람이 남한에 연구가 있어요. 그렇죠. 600대 끌려갔으니까 그 집안이 223페이지 네. 여기 여기 한번 보죠. 네. 여기 보면은 네. 이 사람이 장중화이가 무리칸 목사에게 네. 김일성 친서를 전달했답니다. 그렇죠. 예. 그의 자서전 장중화이 죽었습니다. 예. 평양에서 사고 나가지고 평양에서 일대 팔집에 대기를 했어요. 아, 그 자기 고향 집에서. 예, 고향 집에서. 아, 어머니 칠순 때. 어머니 칠순 장이다. 예, 예, 예. 가지고 이제 폐산 붙어가지고 그랬죠. 일대 팔집을 해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예. 그 유서를 그 엄마가 이제 저 사고 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여줬는데 예. 남한에서 어렸을 때 이야기 모든 걸 적어놨습니다.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일기로 다 자서전을 적어놨다. 예, 예. 예. 근데 그의 자서전에는 무니칸 목사 이름 외에도 예. 그의 공작 대상이었던 인물들의 이름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었다. 아, 예. 근데, 여보, 그 밑에 줄 보세요. 무니칸 목사가 89년 김일성의 초청을 받았을 무렵 역시 광주 사태의 주역이었던 황석인과 석인원들도 초청을 받았다. 예. 그렇죠. 네, 네. 사기자. 그 아들 문성근이가 이제 지금 중미국에 가가지고 또 한참 이제 또, 우리 동포 사회를 상대로 지금 막 냉활력을 하고 있죠. 냉활력을 하고 있답니다. 네. 이 미국에 가셔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참깨 방송 미국 특파원 역할을 자임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으로 좀 넘어간다면 이 일군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화려한 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 그걸 굉장히 보고 갔더라고요. 저는 그건 이제 이번에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예. 이런 예. 읽고 본데 나중에 그 우리 예 김대림 박사께서 초벌적 예, 아주 그 예. 치밀하시고 휴가를 예. 예. 이번 화려한 휴가를 예. 조목조목 장면 이런 걸 비판을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 김대림 박사께서는 우리 저 며칠 전에 그 또 통화하십니까? 아니 통화한 거야 이거 예. 그 미국이 왜 개성에 아 어디죠 해주에 예. 북한군 10만 명이 5월 17일 날 예. 지키란 것을 그 일본 자위대를 통해서 예. 특종 보도한 우리 저 보도할 뻔 했는데 예. 부마 그냥 검열에 걸려가지고 빛을 못 본 우리 이도영 당시 저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김대령 박사는 사명자다. 어? 사명자가 뭐 많은 게 아니고 한 사람 딱 세워가지고 그 역할을 그 시대에 분명히 하시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장중환 씨 이야기 좀 들어가 봅시다. 네. 256회냐 뭐죠? 256회. 장중환 씨 이야기. 예. 장중환이가 왜 정말 그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이냐? 예. 256페이지. 예. 그 사람 성분이 있어요. 아. 256페이지네. 예. 260 첫째 주거든요. 예. 거의 아버지 고향은. 고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거의 아버지 고향은 전쟁 전에 남조선이었고 국군 출신이었으며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 북한 인민군으로 강제 편입된 사람이었다. 대남 첩보기관에서 어린 나이에 그를 데려가서 대남 공작원으로서 훈련시킨 목적은 남조선에 있는 아버지의 친척들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배경이 있는 인사들을 호소할 목적이 기본이었고 그들을 이용하여 남조선의 북한의 지하 조직망을 형성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아무튼 그 밑에도 조금 읽어볼까요? 그것까지만. 여기 보죠. 아, 조선의 내용.